저기 청국장 하나 주세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청국장 주문이 들어오니 주방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시는데요. 여기가 우리 국물장이 들어있는 곳이에요. 오, 여기 되게 덥고 좀 냄새가 그런데요? 이것 때문이지. 우와. 후끈후끈한 열기로 가득한 이곳은 바로 청국장을 띄우는 곳입니다. 우와, 제대로네요. 엄청 힘든 작업이에요. 청국장은 그냥 사서 쓰셔도 되잖아요. 사서 쓰면 제 맛이 안 나죠. 옛날 맛을 내야 되는데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집도 속에다 깔고 밑에다 깔고 띄우는 거지요. 콩의 끝을 보여주네. 볏짚에 발효균을 이용해 48시간 띄워 만든 청국장. 옛날 방식 그대로 정성 가득 담아 만들면 옛맛 그대로 간직한 자족 식당표 청국장이 나옵니다. 삶는 과정을 거친 후 손님상에 내놓는 청국장 또한 본래의 짠맛이 간을 맞춰주기 때문에 별다른 양념이 없는 것이 특징. 나왔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알갱이가 살아있는 자족 식당표 청국장. 이야, 진짜 맛있겠는데요? 근데 이건 비벼 먹어야 맛있는데. 맞아요. 비벼 먹자 그럼. 우수한 청국장에 고슬고슬한 밥을 비벼 먹으면 금방 한 끼 뚝딱 해결.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한 입 먹으면 고향 생각이 절로 떠오른다는 자족 청국장. 국물 좀 넣었으니까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강원도 동네 사람인데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맛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예, 너무.